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예, 저는 겨울 스포츠 중에서 제가 하지는 않았고 보면서 좋아하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스케이팅입니다. 쇼트트랙을 좋아해요, 주로. 왜냐면 저도 어려서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스케이팅을 해서 한때는 스케이트 선수가 돼야 되겠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키 선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스케이트를 더 이상 안 사줘서 발이 커졌는데 더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그 쇼트트랙에서 보면 그 계주가 있어요. 네 명씩 뛰는 거 있죠. 빙글빙글 돌면서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놓치게 되죠.
그러면서 특히 우리 여자 계주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남자들도 요즘에 좀 나아졌는데. 그리고 나중에 금메달을 탈 때 보면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연습도 같이 하고 경기도 같이 뛰어야 되겠죠. 예.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 즉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그분과 지내야만 그 영광의 순간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두 제자 중에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가리옷 사람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역할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죠.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라고 그래서 베드로의 회신과 얘기하면서 항상 닭을 같이 그려내요. 닭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죠. 닭이 죄는 없죠. 다신 오리언 이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측면에서는 좋은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성당을 지을 때마다 이 성당 꼭대기에다 닭을 그려놓는데요. 왜냐하면 회심하라고 그런 의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여하튼 유다의 마음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한 여기서는 보시면은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언젠간 저 사람을 팔아먹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위험한 순간 되면 저 사람을 부인할 거야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나요? 아니죠. 먹는 거 보면 자연스럽게 가서 더 먹게 되죠. 내가 명품 백을 보면 아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늦게 일어나고 싶어서 늦게 일어나나요? 예. 자다 보니까 늦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유혹에 빠질 때는 그런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다도 보면 아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래서 따라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아 이분이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분이 아니구나 라고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느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좀 다른 양상이지만 시몬 베드로는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인간적인 의리. 그렇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앙심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험한 처지에서도 정말 하느님을 따르겠다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유다처럼 배반할 수 있고 또 베드로처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독서 2사에서 보시면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인데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내 권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느님한테 있고 그 다음에 내 보상도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그 보상도 하느님에게서 받는다는 것. 즉 뭐냐면 내 생각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누가 바꿔야 될까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죠. 이게 회심이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을 하는 순간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와 베드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나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 성주간 동안 그런 회심의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의 은총을 달라고 이 미사 중에 함께 간구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